어쩌세요? 쇼핑하는 남자 태풍입니다. 오늘은 저 오토바이 소리 들어갔을 것 같아요. 어서오세요. 캠핑하는 남자 태풍입니다. 간만이죠. 저희가 7박 8일 일정의 첫째 날이거든요. 저희가 위시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 7박 8일 동안 캠핑을 가는 겁니다. 오늘하고 내일 일정을 못 잡았어요. 근데 양양으로 일단은 이동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장소는 가면서 섭외를 하면 될 것 같고, 일요일, 월요일 이틀 거를 못 잡았고, 화요일 날은 강릉으로 이동할 거고요. 수요일 날은 동해로, 그리고 목요일 날은 삼척, 그리고 금요일 날은 정선, 마지막 날은 평창에서 마무리할 거고요. 이렇게 저희가 일정은 짜놨거든요. 같이 한번 가보시죠. 요 옷 어떤가요? 오늘 캠핑 간다고 또 박다비 씨가 사줬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 여자 거인데, 여자 거 사이즈인데, 사이즈 큰 걸로 해가지고 제가 입어봤습니다. 딱 캠퍼 느낌 나죠? 하지만 신발은 크록스라는 거. 한번 가보시죠. Tell me what you have to go and drive me so crazy. Now I'm feeling lost without you and I just can't be without you, baby. Want you all night long, want you all night long. Tell me what you have to go and drive me so crazy. Now I'm feeling lost without you and I just can't be without you. 따뜻한 게 낫지? 따뜻한 걸로 드세요. 네. 맛은 선택해요? 네, 원하는 대로 나왔어요. 그럼 치즈 두 개, 야채 두 개, 먹물 하나. 4번짜리. 예. 어서오세요, 장미. 나 5천원 주셨다. 아, 5천원. 아, 5천원. 아, 5천원. 오늘 약간 깎을 수 있어요. 네, 오늘 당근. 네, 다 돼. 근데 15,000원도 2만원 주셨다고 돼요? 네, 다 돼. 그러면 이걸 주세요. 네, 주세요. 돈만 사고. 그리고 라면 끓여 먹어야겠다. 왜냐면 닭강정 먹을 거잖아. 어, 맞아, 닭강정 먹을 거라. 오순이랑 닭강정 먹어. 아, 이쪽 오세요. 아갈 주세요. 오쪽 오세요. 괜찮다, 그치? 뼈 있는 거? 뼈 있는 게. 뼈 있는 걸로 해야 돼. 보통 맛이지. 보통. 아까란 맛 우리 먹어봤나? 그때 순천이네가 사다 주지 않았나? 그게 화끈한 맛이었어?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그냥 보통 맛 사. 왜 무난하지 않아? 저 바깥쪽에는 시식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아니, 그냥 사. 시식이 중요하냐, 지금. 무슨 맛? 보통 파. 아, 보통 파. 아니, 저희가 속초에 도착한 시간이 오후 3시쯤 돼요. 오후 3시인데 캠핑장도 못 잡았지. 그리고 어두워지면 텐트 치기 진짜 빡세거든. 근데 지금 보통 맛이랑 매운맛으로 고민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빨리 가야지. 그럼 뭐 하는 거냐고. 캠핑에 미친 놈. 맥주. 저도 같이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예, 맥주. 이거 주세요, 속초. 속초요? 예. 하나 드리면 되죠? 네, 하나요. 24,000원이에요? 현금용 수증하시나요? 네, 주세요. 순서에도 국내산으로 바뀌었나 보다. 원래 순서 국내산 아니었어. 원래 아니었어, 순서를. 둘다 똑같을걸? 아니, 근데 순서에도 바뀌었나 봐. 너 지금 뭐 시식 못해가지고 그거 밖에 나가서 사자는 거였어? 아니, 먹어보고 살라고 그랬지. 네가 매운 거 얘기하니까. 가다가 먹어보면 되지. 아, 샀으니까 먹어봐도 되겠다. 아, 그치, 같은 데니까, 그치? 네. 맥주는? 맥주 좀 이거 좀 주세요. 네. 여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양양의 동경왕 캠핑장이랑 국도해변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캠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이틀 동안 있기에는 너무 힘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그래도 가본 곳, 양양 오토캠핑장으로 이동 중입니다. 두 군데 가봤는데, 근데 진짜, 바닷가 바로 앞이긴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양양 오토캠핑장이랑 솔밭가족캠프촌이랑 바다캠핑장 붙어 있는 곳이 있어요. 옛날에 고아웃 했던 곳인데,
거기 한번 가서 오늘하고 내일 이렇게 2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시 8분이라 빨리 가서 빨리 쳐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 동해 쪽이라서 해가 빨리 지거든요.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양양 오토캠핑장 도착했거든요. 이제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딱 이렇게 쓸 거거든요. 바람이 가져왔고요. 바람이 많이 부네. 이쪽으로 세팅할 겁니다. 여기서 2박 할 거고요. 내일 일단 오늘은 늦었으니까 오늘 세팅하고 내일 제대로 놀아보겠습니다. 쳐야지. 야, 이거 그라운드 시트 어디 있어? 그라운드 시트 여기 있을게. 그때 잘못 넣었잖아. 이제 사이트 완성했고요. 근데 6시만 돼도 완전 어두워져가지고 어두운 상태에서도 그래도 완성했습니다. 여기 이제 화로대 세팅해놨고요. 여기 오늘은 너무 늦어가지고 밥 먹고 뭐하고 하면은 뭐 늦을 것 같아서 별로 뭐 불멍은 안 하고요. 여기 이렇게 세팅해놓고 안에 들어가 보면 센서 등이 켜졌네. 센서 등이 켜졌네.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 이렇게 저희 자는 세팅 에어미니에서 자거든요.
둘이 자면 좁긴 좁은데 그래도 뭐 불편하진 않으니까요. 이렇게 그리더라고. 요거는 속초 거기 중앙시장 가서 사온 거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먹을 거고, 여기 파세코 난로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2박 세팅이긴 한데 또 단촐하네요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밥을 한번 먹어볼까요? 밥을 한번 먹어볼까요? 아, 네네네. 아이고, 먹어보자. 이런 식으로. 불을 켜고. 이건 저희가 그 중앙시장에서 사온 오순, 오징어 순대거든요. 황부자, 뭐 전통 튀김 맞지? 이거 다 들고 다니더라고요. 중앙시장 가보니까. 이거 저희도 사왔습니다. 오징어 순대. 그리들에 다시 한번 데펴서만 먹을 거거든요. 이렇게. 데펴서만 먹었다. 기름 해가지고. 그리고 요거는 오징어빵. 오징어빵 맛있다. 요거는 만석닭강정.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석닭강정 한번 풀어봐. 뜯어. 맛있겠다. 나 이게 먹고 싶어서 온 거거든. 굳이 거기까지 가서 사왔네. 짠. 만석닭강정. 요거는 오징어 순대. 요거는 오징어빵. 오징어랑 닭강정. 좀 난리가 났구만. 너 안 추워? 그쪽 살짝 닫을까? 아니, 하나도 안 추운데. 하나도 안 추운데, 너 추워? 나 괜찮아. 정말? 너도 블랙보리. 오, 맛있겠다. 오징어 순대. 너무 맛있겠다. 이건 잘 샀다, 오징어. 만석 닭강정은 근데 다시. 그냥 거기 어디야? 가마루 닭강정이랑 똑같아. 이거는 전혀 달라. 똑같던데, 이거. 야, 이거 근데 15,000원인데 너무 조금 아니냐? 원래 그래, 비싸. 오징어 순대가. 원래 비싸. 오징어 빵 하나 먹어봐. 하나 먹어봐. 이거 치즈 맛이라고? 치즈. 이거 근데 만족스러워. 오징어 좀 이렇게 한번 여기 보여줘봐. 아, 오징어 모양은 못 봤는데. 맛있어. 괜찮다. 근데 그냥 무난한 맛이야. 만두 같아. 먹고 싶은데 안 잡혀. 맛있어. 그게 이제 속초 IPA라고 크래프트 루트랑 콜라보 한 거 같거든요. 이거 이제 만석 닭강정에서 7,000원에 팔거든요. 이거 맥주 한 병, 한 캔에 7,000원. 그래도 속초 간 김에 한번 사봤습니다. 눈탱이긴 한데 마셔보겠습니다. 맛있을라나? 한번 먹어볼게. 너도 한번 먹어봐. 넌 뭐 있잖아. 나 딴 거 있어. 나는 지금 이거 먼저 먹으려고 배불러. 수제맥주. 수제맥주집 가면은 오늘은 이것만 먹고 간단하게 한 5시간 운전했거든요. 간단하게 이것만 먹고 땡 할 겁니다. 고양이가. 어디? 어떻게 들어왔냐 이제? 야, 가라 그래. 안에 안 들어왔으면 여기 있었으면 내가 먹을 거라도 줬을 텐데. 얘가 제일 돈 안 아깝다. 사실 이 값이잖아. 그건 그래. 이것도 양도 많아. 그러니까. 이거 은근 괜찮다니까. 이 중에서 돈 안 아까운 건 만석 닭강정밖에 없다. 진작에 일로 바로 올 거야, 씨. 근데 내일 아침이 이쁠 것 같아, 근데. 여기. 아침에? 밤보단. 여기 주위를 계속 맴돈다. 오. 고양이 씨.
냄새 나서 그래. 맛있는 냄새 나잖아. 그래서 들어와 봤는데 사람 없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냄새에 끌려서 사람이 있는 거지. 지도 당황했을걸? 요왕 눈이 마주쳤어, 그래서? 근데 제가 먹을 거 자꾸 줬었어, 사람들이. 그래. 근데 나도 주고 싶어. 아니, 근데 네가 못 주게 하잖아. 주면 계속 와. 그때 뭐지? 캠프장에서 막 줬었잖아. 그때 생선 골뱅이탕 할 때. 골뱅인가? 뭐 엄청 비싼 거 줬었는데. 엄청 잘 먹더라고. 하여튼 뭐 해물이었던 것 같은데. 주면서 일단 우리 먹을 것도 없다. 이거 원래 여기 문 열어놓으면 요 옆에 사이트 있어야 돼. 원래 일요일이라고 했지. 여름이었지? 그런 거 그냥 다 붙어 있을 거야. 아마 여기 이렇게 큰데도. 내가 봐도 그래. 근데 고아웃은 다 지금 강원도에서 안 하겠지? 드론 때문에 안 한대잖아. 걔는 드론이 생명이잖아, 또. 전체적인 샷을 찍어야 되니까. 아 맞다, 등유 안 사왔다.